밥을 안 먹는 건데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한 그릇 드시죠. 진짜 먹고 싶어요. 옛날 생각나. 정겨운 시골의 맛은 기본이고요. 부지런한 인심까지 더물어주시고 여기에 밥 한 그릇 통째로 넣어주면요. 이게 바로 제대로 우거지 국 먹는 방법. 어이구 어이구 그래 은갱아 우거지 국 맛은 또 어때? 아이고 담뿍담뿍 먹네. 속이 뜨끈해지는 게 막 다 몸이 사르르득어요. 막 여기는 막 추운데 국밥을 먹으니까 막 몸이 따뜻해지니까 막 계속 한 입 한 입 한 입 한 입 더 막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얘가. 여러분은 지금 우거지국을 폭풍 흡입 중인 은갱이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그렇지 국밥은 추운 데서 먹어야지요. 은갱이 사전엔 남기는 건 없다. 아니 은경아 그러다 뚝배기 구멍 나갔어. 몸이 난로가 됐어. 저 하나도 안 추워요. 이거 저 잠바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마라. 든든하게 배를 채우니 발걸음도 가벼워진 은경이 하얀 카펫이 깔린 듯한 눈 쌓인 길을 걸으며 겨울 운치를 느껴보는데요. 하하 정말 좋다.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 겨울이 만들어내는 풍경을 바라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하늘과 산이 포근하게 감싸는 승부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연탄밭이에요. 연탄이 난 건 줄 알겠어요. 연탄밭이라고요? 연탄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있잖아요. 밭에. 밭에서 난 것 같아요. 그쵸? 은갱아 이건 곡식들 잘 자라라고 걸음으로 뿌려주는 거요. 알겠지? 승부마을은 4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오지마을인데요. 그중 한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부엌에서 지금 나무욕입니다. 온천욕해도 될 것 같아요. 저 들어가지 않을까요? 솥이 엄청 커가지고 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아궁이로 물 때면 저도 때가 온천욕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은갱아 너 진짜 그럼 큰일 난다. 오래간만에 조용한 집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을 위해 시골의 별미 간식 감자를 구워주시는 어머님. 아유 감자는 그 맛이야. 오지마을이네. 예예 오지마을이래. 이건 참 오지마을이시다. 산골이 돼가지고 길도 온전 창고. 그래서 버스도 이거는 안 보내주잖아요. 기차가 또 이래 자식은 또 이래 이래다 보면 또 띄우고 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때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좀 민박을 좀 하라 이래서 하는데 민박 손님 오면 얘기도 하고 뭐 이래 또 그쪽에서 뭐를 이렇게 사가지고 고기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꼭 먹으면 나도 좀 같이 먹고 아 손님을 기다리시나 봐요. 예, 그러니까 재미있지 뭐. 드론드론 얘기 나누는 사이 어느새 감자가 익었습니다. 아이고 좋게 아이고 맛있겠다. 양손 가득 있어요. 어머니가 저 다 먹으래요. 김치 해가지고 묵혀서 맹소면 쬐 먹으면 맛있어. 쬐 먹으면 맛있어요? 신김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어머님. 아이고 은갱이 먹을 뻑 터졌네. 아이고 김치 맛있게 안치? 어 뭐? 아이 감자 다 먹지 김치 너무 아까 김치 다 먹지 뭐 아까 죽겠네. 안 되지 완전 말이야 말이 필요 없어. 아유 이거 먹는 거야. 궁금한 거 많은 은갱이가 민박집 구경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디서 오셨어요? 생생 정보점에서 나왔어요. 네, 저요. 여기 앉으세요. 넉살 좋은 은갱이 뜨끈한 아랫목까지 차지했네. 이게 민박 오신 거예요? 예예. 예. 이 눈 많이 내렸을 때 보는 그 경치도 너무 절경이었어요. 당일에 갔는데 이번에는 1박하고 네. 가자 그래갖고 여기 오니까 진짜 옛날 우리 집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엄마네처럼 푸근하고 오박살이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왔어요. 소박하고 단촐한 시골집이지만요. 여행객들을 위해서 승부마을에 몇몇 집들이 민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서의 하룻밤도 색다르겠죠? 겨울에 낭만을 싣고 떠나는 기차 여행. 자, 여러분들도 설경이 아름다운 승부역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보세요. 지금까지 거기가 어디였습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가